이게 뼈구조가 너무 세. 힘이 너무 세. 그립 힘이 너무 세. 안 돼. 이것도 안 돼, 이제. 뼈구조가 너무 세고, 힘이 세고, 그런 사람들, 베이스 좋은 사람들, 딱 당겨져. 그러면 그립을 이렇게 잡으래. 소매. 그 다음, 소매 라인에 있는 컬러 잡으시면 돼요. 딥으로 잡으세요. 야, 컬러 얼렁 말고, 딥으로, 목기 가까이 잡으시면 돼요. 그 다음, 오른발 짚어, 오른발. 지금 멱살, 오른손을 잡고 있으면, 멱살을 잡고 있으면, 오른발 땅 짚고 엉덩이 빼, 이렇게. 네. 엉덩이 빼고 나서, 이 오른발을 이 이두박근 위에 얹을 거예요. 무릎 정강이 이렇게. 이 안으로 들어와, 이렇게. 들어와서, 이 정강이로 이 이두박근을 밀 거예요. 여기서 보세요. 들어오자마자 여기 탁 밀어낼 거야. 그립자 없어요. 이렇게 밀어내고 골반, 그 다음에 이 다리 업위로 올라가자마자 양손을 나한테 땡겨요. 땡기고 오른발 정강이로 뒤통수를 끌어안아. 이렇게 이렇게 손 보세요. 활시위 당기듯이 이렇게 하시면 힘이 없어. 이렇게 활시위 당기듯이 이렇게 힘이 세. 여기 뒤통수 끌어안아. 끌어안고 나서 왼발이 이쪽 어깨 위로 올라가야 돼.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. 여기서 어깨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. 그럼 트라이앵글 잘 벌려. 잘 벌려. 아시죠? 여기서 똑같이 그립 잡고. 안 돼. 그러면 하나, 둘. 발 짚고 엉덩이 빼. 빼서 왼쪽으로 돌아놓으세요. 그다음 오른발을 무릎으로 이두박근을. 지금 보세요. 여기 다리를 이렇게 하면 안 돼. 보세요. 이렇게 하면 그립이 안 돼. 무릎만 차. 이렇게. 골반. 밟고 맨몸을 채우면서 이렇게 채우면서 양손을 당겨. 그래서 내 머리가 이쪽 다리 쪽으로 가야 돼. 이렇게 잠궈. 뒤통수로 정강이를 끌어안아. 그 다음 이 다리가 보세요. 관자놀이 살짝 되면서 어깨 위로 올라가. 이렇게 그럼 트라이앵글 잘 돼. 이렇게 하면 안 돼. 지금 어깨 빠지면 안 돼. 이 허벅지가 관자놀이에 닿듯이 이렇게 가서 당기면 트라이앵글 잘 걸려. 이렇게